오늘 저는 이발을 했고 염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염색, 셀프 염색. 뭐 머리 자르니까 흰머리가 막 엄청 보이네요. 집에서 해줄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 염색을 계속 해왔고 오늘 한번 염색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염색약인데 염색약 이걸 구입한 지가 2021년 12월 23일 22 1년 6개월 됐네요. 1년 6개월 됐는데 염색약이 아직 많이 씁니다. 앞으로 한 1년은 쓸것 같아. 보니까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염색을 지금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약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흑갈색 연모제를 많이 안 짜고 이렇게 보여드릴까? 많이 안 짜고 한이 정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1:1 비율로 산화제를 짜주고 이거는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다시 잘 접어서 집게로 집어두면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염색 한번 하면 만 원은 들 텐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미용실에서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섞어주면 염색 한번 할때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염색 많이 할 필요는 뭐 있어. 완전히 섞어준 다음 흰머리 밀착을 해야 되고 이거부터 머리 밑에 닿지 않도록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밑에는 안 닿는 게 좋지. 일단 앞에 이거부터 처리를 하고 이발을 오늘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머리는 이발을 처음 했을 때 사실 좀 그렇게 모양이 안 나거든요. 이발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가장
괜찮게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뒤에 제가 저 멀리 가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열흘 남겨두고 이발도 하고 염색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염색을 제 스스로 합니다. 한 번도 어디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다 합니다. 왜 제 스스로 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비용도 물론 절약되지만 비용이 나는 아니에요. 비용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고 저는 제 몸을 남에게 맡기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발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 있는 것도 남에게 몸을 맡기고 앉아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염색도 그냥 내 스스로 하는 게 편하지. 그 염색해가지고 그리고 염색이 특히 남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가 너무 새카맣게 흰머리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염색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충 근성근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흰머리가 약간 좀 보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뒤쪽에는 안 보이니까 염색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흰머리가 보이는 걸 나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염색약도 많이 안 쓰고 그냥 근성근성 뒤쪽에는 늘 흰머리가 보이더라고.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밑에는 염색이 안 됐잖아. 약이 다 됐네. 이 정도 하면 뭐 적당하지. 약간 나이가 들었으면 새까만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흰머리가 보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더 멋지더라. 그래서 저는 염색 다 된 거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분이지? 10분 되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가 머리를 감으면 되니까 2시 10분에 머리 감으면 되겠네. 2시 10분. 2시 10분에 머리 감으면 셀프 염색은 끝나는 겁니다. 다 됐네. 염색약을 싼 걸 쓰니까 머리밑이 되게 가렵더라고. 근데 이건 좀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걸 쓰니까 가려움증은 좀 덜하더라고. 역시 돈의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이건 다음에 또 쓰게 되고 이제 이거는 씻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염색 끝. 몇 분 걸렸나? 아이고 10분 다리 가네.